오늘 또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그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1독 할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 예와 없이도 성경 이야기 충분히 재미있게 할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요절주의,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그 예레미야 17장에서 20장의 통숲 다섯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죄에 대해서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사르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셋째,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처럼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 남유다를 가르칩니다. 넷째, 토기장의 옹기를 깨뜨리는 예레미야의 퍼포먼스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멸망을 확정하십니다. 다섯째.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 바스훌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때리고 나무 고랑을 세웁니다. 성경은 소리 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일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 뉴스 예레미야 17장에서 20장을 함께 소리 내어 읽겠습니다. 제207일 예레미야 17장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재단불에 새겨졌거를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재단들과 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나내온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력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무로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문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알를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자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줄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미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신이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와께서 호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같이 요하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고와 말을 타고 이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게부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18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노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소가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같이 내가 너희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소가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여호와 요하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양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곧그옛 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탁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제로운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 많은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판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 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리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파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울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하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놓아시는 때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예레미아 1구장 여호와께서 여호와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귀 곁에 있는 흰 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런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 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다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배시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려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세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성업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죄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백 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배세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성읍으로 도백깎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양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배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배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곡게하여 내 말을 듣. 제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20장 인물의 아들 제사장 바스홀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홀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다음 날 바스홀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 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홀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밉사비비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후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지옥과 모욕거리가 되민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것도 다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므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구를 여호하여 나의 사정을 죽게 하려 싸운 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 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기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 고하니라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17장에서 20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없는 냄새나는 옹기로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 옹기를 깨뜨리게 하신 후 이번에는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또다시 남유다의 재앙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핍박하며 목에 나무고랑을 채웁니다. 예레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로 계속 고난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종일토록 조롱받으며 모욕거리가 된 예레미아는 마치 유배 탄식과 같이 탄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면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멈추지 않습니다. 예레미아 선지자가 이렇게 자신의 달려갈 길을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곧 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곧 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